네, 아름다운 기타리스트 우리 이규용 군과 오늘 랜디 로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타 랜디 로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아름다운 리뷰. 네,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입니다라고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아름다운 좋습니다. 이규용이 예. 기자님. 아주 아름답네요, 오늘. 네, 오늘 이 참. 근데 먼지 때문에 진짜 멍해요, 네,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집중력이 확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죠? 약간 렉 걸린 것 같은 렉 느낌일 걸린 수도. 것 예. 같고 오늘 잠 많이 자고 왔는데 잠안 자고 온것 같아요. 네, 멍해요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가 자꾸 가려워요. 뭐가 피부에도 이게 예. 악영향이 저 엄청나겠죠. 이런 데가 가렵고 머리가 안 감은 것 같아요. 머리를 감았는데 분명히 안 감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근데 시내가 좀 덜해요. 우리 나 시골 사는데 시골은 더해요. 더해요? 그 기존 먼지도 있잖아요. 막 산에는 뭐 기존 먼지. 기존 먼지. 서울 오면은 서울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마시잖아. 아, 공기청정기 역할을 좀 해주는구나. 좀 열기가 나요. 차라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눠 마셔라. 나눠 마시는 게 아, 그렇군요. 괜찮네요. 되드라는 이론이지만 참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그렇죠. 정말 슬픔을 나눈다라는 게 이런 말이군요. 미세먼지를 나눠 마시고 다들 조금씩 먹자.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오늘 정말 되게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입도 이상해. 입에 그 약간 먼지 맛 같은 거 나죠? 텁텁하고, 예. 목도 까실까실하고,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지금 여기 실내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잘 밀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잘또 먼지 이거를 나니까 그 돌리지 마. 가만히 있어, 먼지 나. 네. 자, 요새 다들 먼지에 민감하죠. 강희 씨가 뒤에서 뭐 이상한 춤을 춰갖고. 아, 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교영 씨가 들고 있는 아름다운 기타, 랜디 로즈 1, RR1입니다, RR1. 자, 이게, 잭슨 USA의 랜디 로즈 1인 모델인데, 이 랜디 로즈의 이 모델 자체가, 이 로즈 모델 자체가, 사실 잭슨 USA에서부터 그 밑에 라인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칭하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커스텀 셀렉트, 뭐, USA, 뭐, JS, 주니어 시리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 50만원대까지, 5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계속 돌리고 네. 그 있습니다. 중에 우리는 가장 비싼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뭐, 잭슨과 샤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게 샤벨 기타가, 586만 7천 원이요? 네, 웨인 샤벨이 이제 팬더 출신의 엔지니어인데, 웨인 샤벨이 나와가지고 1974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설립을 한 샤벨 그 업체가 샤벨 기타가 아니고 사실은 샤벨 리페어였거든요. 샤벨 리페어 네, 맞습니다. 수리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77년도에 이제 3년 있다가 그로버 잭슨이 회사 지분의 10%를 갖는 조건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타 제작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송 문제에 휘말리면서 그걸 이제 잭슨이 인수를 하게 되죠. 샤벨 리페어를. 그래서 샤벨 리페어에서 이제 웨인 샤벨은 빠지고, 결국에는 잭슨만 잭슨이, 네, 남았죠. 샤벨을 소유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맥도날드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로버 잭슨이 샤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타들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랜디 로즈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랜디 로즈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랜디 로즈가 사실 그로버 잭슨을 만나갖고 커스텀 기타 나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로버 잭슨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기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랜디 로즈 모델이 되기 전에 기존의 원래 모델 이름이, 초창기 때 프로토타입의 모델 이름이 콘코드였거든요. 네, 콘코드 같이 생겼네요. 콘코드란 모델을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콘코드가 기존의 샤벨 모델이랑 너무 뭔가 기조가 다르고 아예 무슨 다른 기타 같으니까, 이게 샤벨의 기타 정체성에 혼선을 줄수 있다. 이래가지고 랜디 로즈 모델, 그 콘코드 모델에다가 샤벨을 빼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인 잭슨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잭슨이 잭슨 시작되는. 기타가, 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1번인 게, 거예요? 그렇죠. 1번? 네, 잭슨이 이제 샤벨에서 자기 성 넣기 시작한 1번이에요. 그러면서 애초에 잭슨을 쓰루넥으로, 샤벨을 볼트온으로 양분해가지고 이제 잭슨이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웨인 샤벨은 이미 진작에 사라진 사람이고, 그로버 잭슨이 샤벨을 운영을 하다가 기타를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기타가 나와서 잭슨을 받고 샤벨과 잭슨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콩코드를 잭슨이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야. 로즈 모델이라고 네 이제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아예 하나의 분류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 게 바로 이 로즈 모델입니다. 근데 샤벨스 기타가 네. 아주 싱글 픽업 달려 있고 썰핀 사운드 나고 이런 기타였어요. 네네네. 되게 그 뭐랄까 저 그 되게 그 빈티지한 복스 기타 이런 식으로 막 저 이런 것도 있어 갖고 완전히 다른 기타가 나왔네요. 어떻게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잭슨이 뭐 자기가 완벽하게 제안을 했다라기보다 이제 랜디 로즈의 원하는 요구 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기타가 나왔던 거죠. 근데 너무 기존의 거랑 다르니까 아예 브랜딩을 새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보면은 이 디자인의 기조가 사실은 뭐 약간의 그런 뭐 특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옛날에 그 깁슨의 그 58년 테드 맥카티 사명 중에 모던 모델 있잖아요. 모던 이렇게 꺾고 네, 모던 모델 이렇게 짝 부위. 네. 짝 부위의 그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던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 있죠. 모던과 플라잉 부위의 중간 정도 모델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코드였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잭슨 USA 랜디 로즈 RR1 모델을 스펙을 살펴보면요. RR1. RR1. 네. RR1. RR1. 586만 7천 원에 엄청난 권속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5%를 할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44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40만 원 빼준 건데. 포진하고 있는 랜디 로즈 모델들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즈 모델 중에서는. 이거 제일 싼 거는 저기 JS 어쩌고 그 주니어 예, 그 랜디 로즈 모델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에서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전장 105cm 그리고 픽가드가 굉장히 얇아요. 1mm짜리 올라가 있어서 45 플러스 1mm에서 46mm 12플랫 뒷둘레 77mm로 상당히 깁슨 정도로 네, 양감이 있는 편이고요. 네. 바디 목재에 엘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손 메이플 넥스루 바디 스캅 조인트 77이나 돼요? 네. 그렇게 안 두껍게는 계신데 근데 이게 앞에서 보니까 이게 넓어요. 네, 넓, 넓, 네, 넓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잭슨 쉴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공률 역시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적용되어 있습니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지판 공률이고요. 이것도 보면 보이네요. 네, 위에 이렇게 볼록하고 감성이 싹 펴지죠. 네, 22 전부 프렛에 스케일 길이가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 다이렉트 마운트 세이무아 덩컨 지브라 JB TB4 험버킹 픽업이고요. 넥 픽업이 세이무아 덩컨의 재즈 SH2N 험버킹 픽업입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톤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토글 스위치에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더블 락킹 2포인트 트레몰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는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또 내려갔어. 선생님 내려갔어. 또 왜 또? 365861. 아, 또 갖고 당했네요. 내가. 또 말 이거 내가 이렇게 못 맞히는 건 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영 씨. 46. 네. 3.46.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무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 아니고 지난 시간보다 더 낮아요, 무게가. 네. 아니 이게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런가? 맞아요.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도 좀 커 보여. 크고 이러니까 네. 괜히 우리가 현혹돼서 그렇지. 작지 않네. 뭐가? 아니 들으면 크고 이렇게 보면 작고 이상해요,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이게 이거 진짜 갖고 싶은 기타인데 너무 작아갖고 저한테.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아닌 게 여기가 꼬리가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또 너무 안 작아 보여요. 또 빗자루 같지 않나? 약간 그런 하면, 거 좀 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아니 이걸 여자친구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네. 숯불고기에 마요네즈 뿌린 것 같다. 와, 굉장한 표현력이네요. 숯불고기에 마요네즈. 알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 클린턴이 힘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클린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샬. 힘은 좋은데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더 게임
잘 나갔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고급지다. 네. 인도 뭐 일제 뭐 인도네시아 이런 거 미제 다 쳐보면 이거는 좀 편해요 치기가. 그러니까 그 대충 잡아도 소리 막 나니까 조금 이게 좀 안 좋은 기타들은 이게 좀 힘도 더 주고 막 이래야지 좀 비틀어야 되죠. 좀 막 비틀고 막 이게 비브라토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 뭔가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흔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동 연주 기능이죠. 자동 연주 기능. 네. 그래서 알아서, 딱 치면은 톤 그 그때 교영 씨가 얘기했던 거 저 되게 그 인상 깊었는데 그 톤 말린다는 그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사운드들. 네. 고급 기타에서 나온 사운드들. 근데 이게 플라잉 V랑 다르게 여기가 짧으니까 고정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자동 연주 기능에 그 플러스된 걸 이게 다 깎아먹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잠깐. 네. 아, 되게 이상합니다. 예. 뭘 꼭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해. 아, 이거 뭐 껴지지도 예. 않고. 어,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되게 예. 이상해. 안정감이 없다 뭔가 예. 느낌이. 예. 그 벌리면서 다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예. 아,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깁슨 플라잉 V는 여기 껴놓고 막 예. 걷기도 하거든요. 물 먹으러 갈 때 막 끼고 걷고 가러 가더라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예. 예. 이거는 예. 뭐 이게 톡 치면 날아가는 작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허벅지 거치대를 좀 따로 별매를 좀 해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딸깍 채운 다음에 허벅지에다 밴드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뭐, 맞아, 맞아. 요즘에 좀 아이디어 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영 씨 서서 연주하는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처음 연주했어요. 고정이 안 돼서 네. 처음으로 서서 연주했죠. 네. 어떤 것들 해주실 건가요? 네, 크레이지 트레인. 크레이지 트레인. 네. 크레이지 트레인이죠.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명곡 중에 명곡 크레이지 트레인. 뭐 앰프를 만지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소리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만 특별하게 네. 고정이 안 되는 관계로 입석으로 듣고 네. 왔습니다. 네. 너무 어색해서 잘 안 쳐지더라고요. 많이 틀렸어요. 네. 섰는데도 좀 이상해 자세가. 네. 편하진 않아 보여요. 네, 숯불고기의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플라잉 V를 어색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거 짧다고. 그렇게 확 이게 구조적으로 했죠.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애초에 플라잉 V랑 신기하게 아, 소리는 그렇습니다. 또 좋고 어쨌든 소리는 엄청 좋네요. 네. 네. 소리가 선명하게 틀리니까 네 그게 가장 이 랜드로저 네. 모델의 큰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야, 나 틀렸다. 어, 우리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까요? 랜디 로즈 그 블리자드 오브 그 아까 교영 씨가 썼던 I don't know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네. I don't know나 크레이지 체인지 들어보면 랜디 로즈가 똑같이 두 번 친 거거든요.
이쪽에 한번 치고 내부에 한번 치고 라이트 한번 치고 딱 섞어갖고 약간 요만큼 어긋나면서 코러스 효과가 얻으면서 그 뚱뚱해지고 그리고 메탈 사운드인데 더럽지 않고 그래갖고 이 사람의 천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길동 교수가 랜디르처럼 정교하게 치십시오. 네. 네. 백스윙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진짜 좋아요. 이제 치는 것만 좀 편했다면 전 만점을 줬을 겁니다. 아, 네. 예. 아, 좋네요. 랜디 로즈가 25살에 죽었잖아요.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메리스펙트. 네. 경비행기 사고로 정말 너무 짧은 생을 마감을 했는데 랜디 로즈가 정말 뮤지션으로서 조금 오래 살았더라면 80년대에 메탈 씬의 음악적인 그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뭐 전 시간에 에디 반 헬런 했습니다만 에디 반 헬런과 랜디 로즈가 라이벌 구도로 계속해서 그런 테크니컬 씬을 20년 이상 끌고 나갔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사실 뭐 역사 이프가 있겠냐마는 정말 아쉬운 기타리스트는 분명합니다. 랜디 로즈 RR 원 모델 진짜 교육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를 해도 겁나 티나는 엄청난 해상도가 특징인 이 기타 RR이 살아있는 RR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RR이 살아있는 기타 진짜 좋네요. 짱인 것 같아요. 잭슨 USA는 짱인 것 같아요. 누가 산다 그러면은 아 사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냥 비싸게 왜 사냐 막 깊은 사라 이런 얘기 안 할 정말 개인 톤의 어떤 끝판왕이죠. 황제 황제 오 아까요 저 하드 쉘드 뭐, 야 40만원인데 일단 할인 조정해서 네, 너무 비싸니까 자 몇 대 1렌치 네 저거 몇 대면 제가 8.5 9.6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고 역사적인 의미도 정말 훌륭한 그런 모델입니다만 가격과 착용감 요거 두 개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아빠들 그 애기 앞에다가 앉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예. 그런 것처럼 허벅지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허리 멜빵해갖고 이거 걸어놓을 수 있는 약간 이 랜디로즈 모델 전용 그런 거치대가 그 있어요. 디지탑 기타 멜빵이죠. 기타 멜빵 8차. 아 그래요? 여기 이게 있어요. 아, 기타에다 뭘 부착해서 거기다 끼는 거예요. 기타 이렇게 돌아가. 옛날 서태지 기타 있으면 네, 치다가 막 돌리잖아요. 있어. 네. 디지털 그거 꼭 사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팔면 잘 팔리겠다. 네,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계속 막 아쉬운 것만 얘기했는데 너무 좋은 이제 잭슨 진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EQ를 만져도 다 좋은 소리는. 맞아.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기타들은 스위스팟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0 해도 좋고 10 해도 좋고. 네. 안 스윗한 스팟을 찾기가 더 힘들죠. 네. 네. 없죠. 그런 하여튼 엄청 좋은 사운드의 기타인데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딱 그것만 불만입니다. 착용감, 가격.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기타 랜디 로즈 RR1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이바네즈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바네즈 예쁜다. 신제품들 네. 네. 새로운 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왔을지 우리 또 가장 뭐 유행의 첨단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세계 그 목재 수급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또 브랜드가 아이바네즈인데 살짝 봤는데 목재를 한 10개 이상 쓴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나무란 나무는 다 비워다 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목재 수급의 산실 네. 오동나무가 쓰일 때까지 예. 네. 목재. 네. 전 세계 대체목의 명가 아이바네즈 아이바네즈 다음 시간부터 두 대 연속으로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